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부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5만 명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썼는데 댓글에 군소 좀 먹어주세요가 너무 많더라고요. 군소 유튜버니까 군소 좀 먹어주세요. 군소 5만 마리 먹자. 저는 제가 군소를 계속 올리면 여러분들이 지겨워질 줄 알았는데 지겹다는 분들 물론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는 계속 군소에 도전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건가? 저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군소 라이스입니다. 군소 라이스. 군소 라이스가 뭐예요? 군소 카레 라이스를 줄여서 군소 라이스인 거예요. 오늘은 기필코 군소와의 네 번째 맞짱에서 이 녀석을 후드러 뚜까 패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군소를 바로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지금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진짜 나를 또 잘못 정한 것 같은데 이런 날엔 군소가 다 떠내려가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군소 유튜버입니다. 제가 가면은 군소들이 오늘 헌터빵님 모셨구나 하고 올 거예요는 개소리예요. 제가 오늘 군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쪽 지역에 오늘 소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소모임을 박살을 내려왔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어요. 좀 지나친데? 내가 오늘 군소를 잡을 수 있을까? 일단 발을 담가 볼게요. 아, 차가워. 아, 이거 색깔 바뀌었죠? 하나 장만했어요. 다이소 음식물 쓰레기통. 자, 오늘 군소를 조져보겠습니다. 저기 오늘 못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안 돼. 제발. 안 돼. 진짜 안 돼. 어우, 차. 와, 오늘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 아, 오늘 진짜 역대급 파도인데 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까? 자,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 상태를 봐도 위에 엄청 더럽고 안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군소를 잡는 게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심지어 군소가 없습니다. 근데 군소 유튜버인데 군소를 못 볼 줄이야. 아, 저기 있다. 근데 너무 작은데 일단 잡을게요. 자, 일단 군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기 킵. 아, 여러분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 있죠? 바로 선착장 바로 앞인데 이쪽에도 군소가 간혹 나타나거든요. 저기 보시면 군소 있거든요. 자, 안 보이시죠? 자, 이걸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 갔어? 곳에 없어졌다고? 아,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이들채로 아무리 퍼도 안 되네요. 아무리 퍼도. 저 오늘 알았습니다. 군소가 귀한 거를. 자, 아까 잡은 이 조그마한 군소도 그냥 놔주고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군소가 귀한 녀석이었어요. 버려. 다음날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군소를 다시 잡으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선착장, 항구 선착장 옆이에요. 항구 선착장. 자, 오늘은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죠. 오늘 같은 날 잡아야 돼요. 아, 오늘 군소들이 여기서 또 소모임을 연다 그래서 벌써 이 군소, 이 수야키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두 마리 보이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것까지 세 마리 있는데 아, 너무 작아요. 이런 거 먹으면은 야만인. 와우. Fuck. 군소야 어디니? 군소야, 내가 널 잡으러 왔다. 어제 아주 파도가 거세여가지고 여기도 지금 물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 안 하면 뭐라고요? 채널 삭제. 자, 여러분 아까 저기까지 갔다 왔는데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새끼 군소 두 마리 옆에 커다란 군소 한 마리가 있었네. 여기 보여드릴게요. 샤! 오, 무거워. 오, 이거 보세요. 꺼져. 버려. 더 멀리 꺼져. 아니, 오늘 꺼지면 안 돼. 우와, 이거 뭐 너무 큰데? 우와, 이거 크다. 아, 두 마리구나. 두 마리요, 두 마리. 우와, 사이즈가. 자, 이 두 마리 들고 와서 바로 카레 라이스, 아니, 군소 라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두 마리 운 좋다. 얘네 둘 없었으면 바로 맥혔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두 마리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마리 다 아주 거대하죠? 두 마리 다 제 얼굴만 해요. 와, 너네 진짜 뭐 먹고 자랐니? 벌써 지금 여기서부터 군소 향이 나서 버려, 꺼져, 저 멀리 꺼져를 외치고 싶은데 오늘은 너와 함께란다, 슬프게도. 자, 그럼 이 녀석을 바로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군소 손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뭐 보시고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구라예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보랏빛이 아주 그냥, 여기 보랏빛 보이시죠? 되게 위험에 처하니까 보랏빛을 뽑는데 필요 없어, 나한테 먹히지 않아. 자, 바로 배를 가를게요. 이게 징그럽다 생각하면 징그러운데 안 징그럽다고 생각해도 징그러워요. 어우야, 이거 노란색 알인갑다. 어우, 미안해. 군소 아주 빡빡 씻어야 돼, 아주 빡빡. 자, 이런 거 그냥 다 잘라내. 혐오스럽다 생각하는 거 다 잘라내. 이거 알인갑다. 창자인가? 버려. 여러분 이게 독주머니인가 봐요. 아주 그냥 색깔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독주머니 버려. 자, 한 마리 손질 완료. 저 멀리 꺼져 있어. 너 가자. 배 갈라줄게. 어우, 내장 봐라.
저렇게 해서 군소 두 마리 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제 얼굴만 한데요. 아직도 제 얼굴만 해요. 자, 이렇게 작아요. 구라예요. 자, 다음엔 이 당근과 감자 두 개를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빡빡빡빡빡빡 조져버려. 당근. 감자. 양파. 자, 여러분, 카레의 준비는 간단해요. 양파, 당근, 감자,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야겠죠. 예, 군소고기요. 자, 칼질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네, 이렇게만 해요. 감자, 당근, 당근, 양파. 자, 여러분, 카레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얇게 조져버렸냐면은 이렇게 해야 더 빨리 익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적이 넓어져서 더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헌터팡의 추측입니다. 네, 제 추측이에요. 자, 이렇게 당근, 양파, 감자를 다 썰었으면은 이제 맛있는 고기를 썰어야겠죠. 예, 군소고기요. 사브랄. 자, 이 녀석도 잘라줄게요. 어우. 벌써 토할 것 같아요. 이걸 회로 어떻게 먹지? 으아. 얘는 좀 잘게 썰게요. 아, 얘는 좀 잘 썰린다. 너 괜찮네. 아우, 이 점액 보세요. 으아. 와, 최악이야. 퍽.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지자. 아, 군소 냄새. 밸브가 열렸습니다. 식용유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군소와 이 야채들을 넣고 볶을게요. 으아. 와, 이 군소 보세요. 진짜 군소. 와, 이 쌍놈아야르나 새끼. 군소가 아주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 하시죠? 후라이팬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후라이팬을 바꿀 거예요. 지금 물이 좀 나오는데 양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군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놈.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고 카레를 넣으면서 주걱으로 조져주겠습니다. 역시 카레는 오뚜기 카레. 뭐야, 이거 맞나? 자, 여러분, 이 안에 군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군소 카레 라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 위에 군소 떠있는 군소들 보세요. 아주 퍽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카레 라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위에 비주얼 보이세요? 오우. 근데 제가 이번에 다짐했거든요. 군소와의 네 번째 맞짱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허기진 상태입니다. 공복이에요. 자, 우선 군소 없이 그냥 카레라이스를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누가 했는지 알겠지만 정말 맛있다. 되게 배고파요, 지금 상태가. 맛있는데 이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 군소에 약간 쓴내가 조금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분 탓이겠죠. 참, 이렇게 계속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군소 네 번째 맛장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밥이랑 먹어볼게요. 오! 뭐 나쁘지 않은데요? 에? 아, 여러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맛이냐면 이 먹었을 때 카레 향이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카레로 정한 거기도 하고요. 처음에 그 씹을 때 군소의 질긴 맛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질기게 씹혀요. 씹힌데 그래도 카레 맛이 안 없어지고 군소 향도 진짜 미세하게 조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씹혀가지고 삼키고 나서 오, 괜찮은데요? 하자마자 갑자기 이 안에서 그 군소 향이 올라왔어요. 이 그 군소의 그 쓴맛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니 와, 이거 진짜 와. 근데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먹었죠? 비긴 건가요? 어쨌든 뭐 먹었어요. 먹을 땐 괜찮고 이게 먹고 나서 올라오는 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 카레 이 끈적거림 있죠? 이게 군소 점액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그만한 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 다른 감자랑 이런 거랑 해서 먹어야겠다. 먹을 땐 괜찮아요. 이번엔 괜찮아요. 군소 양이 작고 감자랑 많이 해서 먹으니까 이번 거 괜찮네요. 방금 거는 괜찮아.
괜찮아요. 넘길 수 있을 정도예요. 인상만 그냥 조금 여기 말미잘이 살 것 같이 인상이 좀 찌푸려질 뿐이지 괜찮아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는 못 먹겠습니다. 군소와의 맞짱 네 번째, 이거는 사실 좀 비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기는 재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유! 별거 없네?